모두들 털하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인수한 작년에 인수한 두 회사가 있습니다. 북미에 레딧이랑 타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어요. 야 타파스 미디어 네. 처음 만드실 때 부천에서 작업실 하고 있던 저한테 작품 연재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요. 2011년 12년 이때 12년 네. 13년 이때 11년에서 13년 사이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쯤에 이제 오픈 준비하시면서 그때 한창 막 작품도 한국이랑 구하러. 미국이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맞아요. 그래서 막 작품 하나 같이 하자 그러다가 닥터 프로스트 연재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그거 끝나면 같이 해요. 그러다가 곧 끝납니다 라고 아 길어봤자 2, 3년 뒤면 끝날 거야 라고 했던 게 주말에까지 지나가네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엘프가 네. 주인공인 만화가 있어요. 엘프의 네. 관점에서는 금방이죠. 그죠? 아 다음에 하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면 한 10년 뒤에 먹고 그래도 내가 금방 끝난다 그러놓고 그 뒤로 8년 연재 더 했거든요. 그쵸. 기억납니다. 네. 그 이 회사를 합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타파스는 웹툰 플랫폼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레딧은 웹소설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아주 크죠. 네. 이 회사를 합쳐서 북미 1위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야 진짜 카카오도 지금 이제 북미를 먹겠다. 점령하겠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서 네이버 웹툰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지금 말하자면 점령군이죠. 네이버 웹툰 입장에선. 그 피코마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북미에서 1위는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두 회사를 합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은 네이버가 좀 더 우세한 느낌이고 일본은 카카오가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이고 글로벌 전체를 통으로 치면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에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이 지역 통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그 전략 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막 회사 합쳐가지고 더 세게 해보자 이러고 막 뭐 인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미 시장을 노리는 네이버 웹툰 그 자회사가 이제 와패드가 있잖아요. 와패드. 이 와패드와 지금 IP 확장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경쟁을 할 회사로 이 타파스랑 레딧을 합친 회사. 그쵸. 이 회사가 좀 일을 할 것 같아요. 와패드는 현재로서는 그 웹소설 플랫폼 중에서는 세계 1위거든요. 네. 세계 1위인데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무협 전문 플랫폼이 또 있어요. 미국의 무협 전문 플랫폼이요? 네. 우시아 월드라고. 우시아 월드. 네, 우시아가 중국어 그 병음으로 읽으면 무협이거든요. 아, 네, 무협 월드입니다. 네네. 여기를 카카오 샀어요 작년에. 아하.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나중에 합치지 않을까? 일단은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장르별로 하나씩 사가지고 약간 네. 이렇게 어벤져스 퍼즐 맞추기. 뭐나? 우시아에서 말하는 그 무협은 네. 중국 쪽의 무협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의 장르 문학으로서의 무협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중국 쪽에 가깝죠. 아무래도. 조금 더 김용의 계보를 잇는. 네, 그렇죠. 정통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협은 거의 퓨전 무협이나 네. 무협 판타지가 많잖아요. 네.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말하자면 와패드 하나를 통으로 사서 네네. 이제 여기가 1위니까 여기랑 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과 네. 말씀하신 대로 스톤을 하나씩 모아서 저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카카오의 움직임. 지금 장갑에다 하나씩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타파스 받고 레딧이 받고 네. 우시아 받고 네. 해서 다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딱 하고 싶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카카오 멘터가 이번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3년 내에 글로벌 거래액을 3년 맞죠? 2025년까지 현 시점 대비 3배 키우겠다. 글로벌 거래액을. 네네네. 네. 구체적인 목표까지 함께 제시를 했어요. 그 네이버 웹툰 이제 아가모토의 눈 열고 이거 해야지 이걸. 그렇죠. 그렇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겠죠 지금. 좋습니다. 많이 싸워서 작가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죠. 거기는 성장해. 너희는 3배 성장해. 우리는 4배 성장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찾고 있겠죠. 다행인 거는 뭐 현재 웹툰 웹소설 쪽을 보면 어느 한 쪽을 뭐 이렇게 엘리전 안 합니다. 네. 엘리전은 안 하고 좀 둘 다 좀 성장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본진 바꾸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서로 약간 발전 계속하고 있는 테크트리 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글로벌 진출 얘기를 할 때 제가 동아시아 지역은 카카오 웹툰 그리고 유럽이랑 일본은 피코마 근데 북미는 축선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네. 근데 북미 축선이 이 레딧이랑 타파스를 합병해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축선을 담당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선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전투적인가요? 아무튼 네. 전황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